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IMF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위원은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이가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해 1분기보다 상승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경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해 자본이 유출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